프리킥 반대편 길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붙여주면 슛! 골! 이거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곡FC의 선취골 2분 만에 나옵니다. 와, 어곡FC가 이 경남권역에서 무패로 우승을 차지하고 예. 챔피언십에 진출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왜 이번 챔피언십의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는지. 야, 물론 조금 행운이 따르긴 했습니다. 네. 뒤로 크게 넘겨주고 이 임팩트가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침투하는 공격수들의 숫자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경남FC, 김해시청,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오랜만에 슛! 오! 옆구물입니다. 아주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었던 김부관 선수입니다. 아, 김부관 선수의 발등에 제대로 얹어지면서 이거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지금 이 골대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살짝 바깥쪽 스핀이 걸렸죠. 아, 이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자, 그대로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상현 넘어질 때 페널티킥입니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어곡FC의 페널티킥 김부관입니다. 김부관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성공시키네요. 네. 2대0으로 앞서가는 어곡FC 이제 두 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넓게 선다고 해서 패스가 정확히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왔다. 한 번에 찔러줍니다. 바로 질투 패스입니다. 열렸어요. 이번에는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정석준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안승화 선수가 이번에는 침투하면서 원터치로 바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아, 각도 자체가 정석준 골키퍼의 방향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아, 두 번째 찬스가 좀 주어졌었던 새로 교체 투입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니폼은 좀 꽉 끼거든요. 네. 자,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맞히지 못했고요. 자, 걷어내지 못했죠. 오른발 슛! 골! 꽂아버립니다! 빠진 골! 세종 우길FC가 만회 골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공중볼 경합 이후에 세컨볼에 대해서 잡아놓고 네. 원바운드 타이밍 너무 잘 맞췄어요. 분위기 가져옵니다. 자, 끊어내면서 안우영 버텨냅니다. 양팀 모두에게 좋은 기회들은 한 차례씩 충분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위험해요. 슛 들어갔어. 이게 뭡니까? 아, 치명적인 실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현우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 교체 투입된 김병석이 동점을 만듭니다. 7명의 교체 카드는 사실 2대0 스코어 리드에서 조금 너무 과감한 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야, 추가 시간에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아, 극장 동점골을 만들고 있는 김병석 선수입니다. 다시 볼게요. 백패스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너무 터치가 길었어요. 아, 퍼스 터치가 좀 길게 나가면서 그냥 어시스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김중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중호! 빨렸어요! 하현우입니다! 와! 하현우 선수가 드디어 막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실수를 했던 하현우 골키퍼인데요. 막지 못하면서 약간 미끄러졌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어곡FC의 이거 뭔가요? 꽂혔어요! 이거 뭔가요? 치명적인 실축이 나오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